예. 경제 얘기 지금 더 해볼게요. 앞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기로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요. 코스피가 또다시 5%대까지 급락하면서 16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경제평론가 오셨는데 정청식 평론가와 함께 지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제 골병이 좀 들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경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정청식 평론가님 1600선이 무너져서 코스피가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에 우리가 1600이 깨지니까 1500대를 보는 게 2010년 5월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다른 것이요.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만났던 이 1500대였었고 지금은 2400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데서 만났던 것이었는데요. 실은 오늘 오전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나섰고 실질적으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헬리콥터 트럼프라고 불리는 경기부양책이 나왔었는데 우리도 시장이 잘 버티다가 장 끝나기 전 한 1시간, 1시간 반 전부터 거의 대급락을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의 유사한 시간에 미국에서 시간의 선물 시장도 급락, 폭락세를 해서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반등했던 부분을 다 까먹는 그런 거였는데요. 아. 지금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 악재, 즉 코로나19 외에 코로나19 때문에 펼쳐질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악재 중에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회사채가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유가 폭락이 아마 이 회사채들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이 무너지고. 그렇죠. 미국 회사채입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우리가 같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얘기도 했잖아요. 네. 지금 1600선까지 무너진. 그런데 지금 저 코스피 말고 환율도 또 올라서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외환 보유고는 걱정이 없는 건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저 오기 직전에 NDF라고 하죠. 역외 환율을 봤는데 이미 1257원까지 올랐고 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일 아마 1260원대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항상 이런 위기가 되면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통화거든요. 이제 달러에 대한 품귀 현상과 함께 원화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은 뭐 양쪽 하나 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를 뿌린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더 오르고 이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달러가 모자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금리에서. 다들 달러를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금값도 급락하고 있고요 유가도 지금 배럴당 WTI가 25달러까지 또 폭락을 한 이런 상황 그러니까 현재로서 놓고 보면 미국의 달러화 외에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없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위기의식 전 세계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빼고는 안전자산이 없다. 이렇게 달러 가뭄이 우려되니까요.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한미 통화 사업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을 위한 노력도 저는 재개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도록 내막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용어는 쉽지 않아요. 한미 통화사업부. 근데 정청식 평론가님. 네. 이게 지금 시점에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볼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위기가 되면 이제 달러의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외환 방어 차원에서 필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우리의 수출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예. 뭐 중국이 문제도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 그래서 만에 하나 수출만 가동된다면 새로운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달러도 그렇게 지금 용이하게 벌어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미국도 지금 이제 직접 뭐 현금 지원 나오게 된다는데 아마 우리도 2차 추경 어쩌면 3차 추경까지 상당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외환은 막아두고 돈을 세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이 흔들리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마음 놓고 이걸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통화 수합 정도로 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겠다라는 걸 막아둬야 향후에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안정성이 나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네. 나라 간에는 뭐 돈도 돈이지만 관계가 좀 중요할 텐데 한미 관계가 굳건했을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뭐 외교관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달러를 좀
갖고 있는 것 자체에서 한미관계 좀 어렵지 않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를 넘볼 수가 없죠. 억지력을 그 행사하는 것처럼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되면은 그 다른 나라들이 한국 뒤에 있는 미국을 보고 아 그래서 조금 그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실제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우리가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해가지고 한미 그 통화 수업 그 300억 달러 규모로 맺지 않았습니까? 그날 당시에 그게 이제 10월 30일인데 주가가 11.95%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환율이 117원 떨어져가지고 10년 만에 원화 가치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의 그 임팩트가 큰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오늘 그 원탁회의도 하고 내일 그 비상경제회의도 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가지고 이 통화스와프 살리는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2008년에 맺은 통화스와프는 미국 그 연방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 당시에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제 저 해지하자 해서 해지한 이후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통화스와프를 맺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도 분주하고요.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럽 제조업 핵심인 이 폭스바겐과 르노 같은 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외국 사례지만 뭐 4대 자동차 기업들이 줄줄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공장을 문을 닫았는데 네. 정철수 변호 이렇게 네. 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나 우리가 지금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자동차 업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뭐 강약 분석 자체가 좀 힘든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자동차 공장들이 문 닫은 것은 부품 수급이 안 되고 유럽도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차들이 이제 공장을 셧다운한 것처럼 일꾼들이 가지를 못하죠 근로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이게 뭐 부품 수급과 함께 살아나느냐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두려운 것은 코로나19는 어떻게 되든 여기 이제 악재가 갑니다. 이 사이에 원치 않는 추가 악재가 나오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유럽의 자동차 회사가 문 닫으면서 자동차 회사에서 돈 빌려줬던 뭐 도이치방크라는 이 은행권이 함께 무너진다든지 유가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막 부도가 나면서 이게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면 항공이 무너진다든가 그래서 현재 뭐 이탈리아는 알리탈리아 항공을 나라가 사들인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쪽에 문 닫았으니까 지금 우리 현대차는 근데 오히려 수급이 나오면서 증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로 이제 거의 배팅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전염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추가 악재로 커지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현대차 울산 공장, 이게 울산 항에 이제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벤츠도 문 닫는데 현대차 이렇게 생산을 했다는 건 괜찮느냐? 지금 우리 경제 이거 이래도 괜찮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전략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부품이 들어왔고 중국으로부터 그동안에 생산을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량 만회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주 56시간까지도 가면서 일단 채워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현대차가 수급 조절을 할지는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럽이 장기화돼서 현대차를 더 생산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러나 딱 현재까지만 보면 그가 못 만들었던 것들 이제 매출 확보에 나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과 국내 자동차 업계 지금 상황 한 번씩 짚어봤는데 중요한 건 정부의 대책일 겁니다. 결국 저희가 앞서 미국의 경우도 짚어봤지만요. 우리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대 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저희는 재원 문제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 제도를 여러 나라들이 시도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제대로 정착돼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이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태 변호사 이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봤던 것처럼 경제수장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0만 원 생활비 지원한다. 지자체가 먼저 나섰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사실은 저 박원순 시장이 했던 50만 원 생활비 지원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디어 천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얘기했던 100만 원 또는 50만 원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거는 전 국민 다 주자라는 거고 지금 오늘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하겠다는 거는 그건 아니. 전 국민, 전 시민 다 주는 건 아니고 이 저소득층 근로자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은 아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부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긴 있어요. 다만 지금 보시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역시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재원, 돈을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뭐 박원순 시장이 저런 어떤 재정경제부 입장에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돈 많이 푼다. 미국은 저 GDP 대비에 채무비 100%인데 우리는 40%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앞서 이제 이도훈 의원도 설명하셨듯이 미국은 발권국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국가고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수치만 가지고 야 미국은 우리보다 채무비율 높은데 얼마든지 돈 푸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뭐 여기는 안 하고 저기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가 지금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통령이 경제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이제 경제 수장들을 모여서 거기서 이제 대책을 내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런 재난 기본소득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은 지자체에서 임의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주재하에 하고 있는 그 경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던 안 하던요.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의 50만 원 정책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득만 갖고 이제 50만 원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얘기도 논란도 있어서요. 재난 기본소득 뭐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전국이 이어질 때까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경제 소식 저희가 핵심만 짚어봤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 코로나 얘기 쭉 짚어봤는데 댓글 다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코스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지 않는 나라 만난다더니 예. 김경수 100만 원, 박원순 50만 원, 트럼프 120만 원 허경영 공약대로 가고 있는 세상 예. 마스크 안 쓴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 마스크 다 쓴 병원장들. 예. 보건복지부에서 의학 지식 없는 사람은 그냥 다른 일이나 시켜라. 마지막입니다. 17살 소년이 폐렴으로 숨지다니 부모님 심정이 어떨지 눈물이 납니다. 예. 오늘도 다섯 개 댓글 하나하나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자, 관련 소식 댓글까지 만나봤고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 17세 청소년의 사망 소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75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사랑 요양병원 얘기, 기저질환 얘기, 오늘 공시지가 조회 얘기까지 있는데 내일 강풍주의보에 있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